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데이터 크리에이터면 데이터 생산된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 가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스마트 자산,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목표가 그겁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컴퓨터에 오브젝트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는 파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DB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데이터 리스트예요. 데이터뿐이 없어요. 그 데이터에 우리는 스마트 자산이라는 오브젝트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자산이 올라가 있죠. 스마트 계약이 왜 계약이냐? 스마트 계약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탈중앙화 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스마트 자산을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 생태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불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불수단이 암호화폐예요. 블록체인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커런시, 그 토큰, 그 코인을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제가 아까 가상의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야?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근데 우리나라가 IT 인프라 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이라는 건 남들보다 쉬워.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대한민국에 주어진 제2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현재 IT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이 여태 왔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관련 사람 인성을 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전면 금지합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고 부작용 있죠. 세상에 부작용 없는 기술이 어딘가요? 블록체인이 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며. 맞아요? 이미 많이 들으시죠? 그 말은 뭐냐? 블록체인 인프라가 있어야 그게 4차 산업혁명 된다는 뜻 아닌가요?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전략에 블록체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컨소시엄을 만든 목적이 생태계 참여자들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기술인지 이런 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다 적용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POC 대상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산항 이주발 그리고 1차 때는 중국 대련 청도향 차게 돼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2차 때는 홍콩향 그리고 베트남 땅내 하이콩향 그리고 태국 라차와 강북향 미국 봉리치향, 인도 네바샤바향, 그리고 UAE 제베랄리향,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드람 항에 대해서 약 한 2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7라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POC를 수행했습니다. 해운 선사가 기회를 만들자마자 관련된 기업 기관으로 이렇게 보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 선사가 굳이 소모자한테 이대로 어떤 기회 도움을 줄 필요 없고요. 더불어 이제 해운 선사가 세관한테 적합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컨테이너 게이트 인아웃 반출 예정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송화주가 수화주한테 프리 얼라스를 뭐 이메일로 날려주는 거 이럴 필요 없이 해운선사가 비회를 만든 시점에 해당되는 정보가 공개됩니다. 유럽에 보시면 뭐 산탄데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이치뱅크라든가 또는 HSBC 이런 시중은행 몇 군데가 모여서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트레이드 무역금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트레이드라고 하는 사용 서비스를 이미 런칭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무역금융 트레이드는 이제 유럽 내에 예를 들면 HSBC의 실제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미 이 위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은행 간의 거래를 열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쿠폰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래 내역을 한 거를 은행이라든가 또는 세관이랑 공유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앱과 플랫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 쪽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신 그 해운사인 머스크와 했던 사례, 그 다음에 월마트가 주도해서 차이나하고 이제 돼지고기 추적을 했었고요. 또는 망고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 월마트에서 했던 푸드세이프티 사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상역 서비스로 이제 발표를 해서 곧 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코스트코에서 제가 어떤 뭐 아보카도를 하나 샀다 했을 때 이 아보카도가 사실 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언제, 어느 문장에서 어떤 국경을 넘어서 제 손에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에 착안해서 월마트에서 거래되는 식품들의 뭔가 트레이서빌리티 높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진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보카도 이게 케냐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안에 손을 거치는 게 한 200명 이상의 손을 거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래라는 게 또는 케냐에서 이마트 매장에 빨리기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싱가포르 거친다든가 굉장히 복잡한 세관과 국가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전자가 전자문서화 되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수정 프로세스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디서 문제됐는지 확인하는데 보통 저희 발표할 때 보면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문제 발생 시에 즉시 추적을 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위를 좁힌다든가 또는 소비자의 그런 리스크를 줄인다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P2P 기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공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신뢰성 적용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뭐 파일의 이제 고유 값인 해시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이제 이게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것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제 주행거리 조작 방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GPS 기반으로 이동 거리를 다 측정해가지고 그 거리를 블록체인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주행거리 조작 방지를 막았고요. 물론 스타벅스도 이제 커피콩이 어떠한 방식으로 왔는지 이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형식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즉 사업을 전략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 가치와 도대체 고객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왜 진행해야 되지? 물론 이제 진행 목적은 이제 정부 입장의 수익성이 되겠죠. 수익성 보충에서 NPV가 어떻고, PP가 어떻고, ROI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판매에서 누구한테 판매될 거냐? 마케팅에 자주 쓰이는 SDP, Segmenting, Targeting, Positioning을 도출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품 중에서 대체 상품이 있을까? 요즘에 블록체인 써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작금 방법 하우, 디스트리뷰터, 총판업자를 누구로 하지? 직접 갈까? 아니면 총판을 낄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